대현동에 있는 유엔 참전 기념탑 본적 있어? 이 탑은 6.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세운 탑인데 그 모양이 호기의 승천기랑 닮았다고?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? 호기에게 빗살은 16개, 유엔 기념탑의 기둥도 16개, 개수도 똑같고 각각의 길이도 비슷하다는 거야. 그런가? 또 우연이 됐다 하더라도 여하튼 일본의 우길기하고 굉장히 닮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,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의도된 건 아니지만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철거를 하거나 비슷한 건데, 내가 볼 때, 제가 볼 때도 전문가가 또 보는 입장에서는 또 틀릴까 아닙니까?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? 너무도 그 전범기와 닮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 공론화를 거쳐서라도 좀 더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까? 기둥이 16개인 이유는 참전 국가가 16개국이라서, 기둥의 길이가 다른 건 교통선 모양의 도로 환경 때문이라는 거야. 그리고 이 탑을 제작하신 고 김찬식 작가는 독립기념관, 마산 3.15 의거탑 등을 만든 우리나라 1세대 조각가. 해방했을 때 나이가 14세였어요.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. 그렇다면 미술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 미술계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도된 작품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고 해.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흔히 보이는 디자인이고요. 부산시에서 유엔 기념광장 조성을 추진 중이라 유엔 기념탑의 이전은 계획되어 있는 상태. 과연 탑은 그대로 보존될까? 아니면 철거될까?